예, 보신 것처럼 반격 능력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군사 대국화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도 더욱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총괄 공사를 처치해 이 주장을 적극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독도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 안보 전략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9년 전인 2013년 마련된 국가 안보 전략엔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겁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와 외무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이 오랜만에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일 협력적인 자세에 이런 것들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조금 더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오늘 저녁 외교부는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주한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